이번 주에는 70% 정도 되는 한국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들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다소 문화적 쇼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예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의 본질이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포인트로 짚어서 좀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충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적으로 그러한 충격과 혼란이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체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배라는 것을 너무 의식적으로 생각을 했거나, 예배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뭐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뭐 기껏 생각해 낼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 뭐 예배에 목숨을 걸자. 그런데 예배에 목숨을 걸기 전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과 사유가 있고 난 이후에 뭐 목숨을 걸든지 아니면 다른 걸 걸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목숨을 건다는 것에 너무 우리가 좀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좀 성숙하게 대처하는데 좀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인데 이삭을 주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아니, 안식일인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일을 합니까?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종교는, 모든 종교는 의식이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바로 이 의식에 해당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봤을 때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안식일의 의식이라는 것이 무슨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했을까요? 그 본문에 나와 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안식일은 의식일 테고 안식일이 담고 있는 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더 작은 가치고 사람, 생명이 훨씬 더큰 가치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생명을 살리는데 봉사해야 이 안식일이 참된 안식일일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받아 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럼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의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앉았다 일어섰다 여러 가지 예식들을, 공동 예식들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의식이죠, 의식. 그러면 이 의식들이 담고 있는 본질은 뭡니까? 생명이죠.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사는, 그 생명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공동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이면 생명을 얻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이면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긴급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함께 모이는 이 의식을 포기한 거예요. 잠시.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더큰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모이는 이 공동의 예배의 형식과 의식을 잠시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체한 겁니다. 뭘로 대체했습니까? 온라인의 예배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나름대로의 최선의 방식으로 바꿔서 지금 드린 거예요. 그 한간의 우려는, 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 경험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 그러면 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거야, 나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야,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은,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것은 무슨 상황 때문에? 긴급 상황. 어떤 상황? 바로 우리가 이 의식이 담고 있는 본질적 가치인 생명과 사람이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긴급 상황 때문에 잠시 이걸 대체로 택한 거지,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교회는 모여야죠. 모여서 서로 스킨십하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고, 사실 이제 그게 진짜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큰 가치가 누가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는 것이고 끝나면 다시 평상시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는 말로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우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믿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원래는 공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잠시 온라인이란 방식으로 우리의 의식의 방식을 대체해서 드리더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을 소중하게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우리가 지금 대체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100% 받으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TV로 뭐 혹은 뭐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시기를 그냥 시간을 보내면 안 되고 정부와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노력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절에서 근데 특별히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정부에 있는 사람들 위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단지 이게 평안하고 뭐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혼란스러움 없이 무질서함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 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딱 그 시기 아닙니까? 평안한 신앙생활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특수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이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바울이 했던 가르침처럼 우리가 모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우리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하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생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여기서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합당한 예배, 말이 되는 예배, 진짜 예배 그런 뜻이에요. 그 진짜 예배는 뭐냐 하면 삶으로 드린 예배,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공동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출발로 해서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게 이제 진짜 예배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바로 예배의 목숨을 걸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구호에 담겨있는 진짜 본질적인 예배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혼란한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면서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잠시 쉬고 있는 이 의식, 이 공동의식의 예배에 대해서 너무 큰 아쉬움 잠시 접어두고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지는 않은가? 그것에 대한 오히려 아쉬움을 가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면 이 모든 위기들이 우리가 나중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